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윤상현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4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218 플러스 158, 그리고 자신감 전형 유형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학 컴퓨터과학과 또는 전기전자공학부 일반전형,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논술우수전형,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논술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희망하는 학과가 이제 일관되게 컴퓨터공학과 아니면 또 전기전자 관련 학과들인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만지는 것도 좋아했고 컴퓨터 다루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그냥 프로그래머가 하고 싶었어요. 아, 예.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많이 접하고 또 네. 컴퓨터 자체에 흥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꿈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이제 오늘 설명을 잘 듣고 그 꿈을 좀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목소리가 고2 같지가 않아요. 아버님이 전화 받으신 줄. 네. 자, 오늘 상담은 이치우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앞서 우리 학생의 키워드에 218 플러스 158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요. 이치우 선생님,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요. 218 플러스 158은 우리 학생이 네. 이제 1학년 과정에서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이 218시간이었고요. 방과 후 수업 시간이 158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376시간인데요. 정규 수업 이외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 우리 학생이 별도로 투자한 시간이 376시간이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사실은 내신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성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걸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보면은 목소리도 상당히 좀 중후한데요. 네. 자기 주도성과 그다음에 극기력이 상당히 좀 뛰어난 학생이에요. 관련된 상도 수상을 했는데 목표를 향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정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목표 달성이 가능하려고 생각되고요. 논술과 정시 이외에 어떤 전형 유형을 선택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1교시에서 윤상현 씨 말씀 좀 하셨습니다만 학생부 전형이라는 것을 도의시할 수가 없어서 이 전형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학생은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영 레이스를 통해 진단해 주셨습니다. 예, 수영 레이스에서는 이제 멀리 갈수록 우리 학생의 현재 준비 상태가 잘 돼 있거나 앞으로 또 이제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진단해 주는 내용은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충분히 우리 학생의 사정이 좀 달라지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출발해 볼까요? 우리 학생 시원하게 현수 갑니다. 유리한 전형 3순위는 논술 전형이고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요. 좀 더 유리한 전형은 2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데요. 가장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요?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네요.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가장 적합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요. 이치우 선생님, 네. 이렇게 1순위부터 순위까지 유리한 전형을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마 우리 학생이 이제 1순위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당황해 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예,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사실은 대학 입시에서 우리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대학에 와서 이제 정규 과정에서 충실하게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게 사실은 원칙적이고 목적인데 사실은 이제 뭐 단순히 내신의 그 석차 등급보다는 기록되어 있는 그 비교과나 이제 교과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학생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사실은 크게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1학년 과정 이후에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과정이 어떻게 이제 적혀질지가 사실은 더 과제이긴 한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1순위를 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인문적인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수학, 과학에 비해서 국어와 영어 성적도 좀 상당히 우수한데요. 사실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논술 전형만을 염두에 두게 되면 사실은 뭐 수학 또는 뭐 수학, 과학인데 그럼 우리 학생이 이제 공부를 좀 잘하고 성적이 오면 만큼 되어 있는 국어하고 영어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활용할 수 있는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순위는 정시 전형인데요. 지금 현재 9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뭐 컴퓨터 쪽에 컴퓨터 공학과를 보면 중앙대나 서울시립대, 건국대, 홍익대 정도에 지원하고 사실 합격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남아있는 1년 동안 수학을 중심으로 성적 향상을 좀 도모한다면 이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인 성균관대나 연세대학,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대학도 정시에서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수학, 과학의 성적 향상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의 문제풀이 또는 수학과학의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하는 논술에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순위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그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어가 2등급이고 수학가형이 3등급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2등급이고요. 한국사는 1등급, 화학일은 3등급, 생명과학일은 1등급, 평균 2.3등급을 받았고요. 3월과 9월의 모의고사 성적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계속해서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한국사는 계속해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화학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하락을 했고 생명과학은 계속해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의고사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하락한 과목들도 좀 있고, 네. 앞으로 모의고사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고,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좀 조언해 주실까요? 예, 먼저 이제 3월과 9월 두 차례 모의고사 성적을 저희가 이제 등급으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실제 이제 국어하고 수학 가형의 성적 변화를 보니까 뭐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100분위는 사실은 이제 크게 뭐 변화가 없고 이제 2등급, 3등급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 탐구는 3등급이 이제 하나 있긴 했는데 계속 이제 뭐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보면 모의고사는 성적이 이제 주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서 과탐은 상당히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어하고 수학 가형의 이제 100분위를 보니까 사실은 뭐 100분위가 88, 89 정도면 2등급의 뭐 제 맨 아래나 또는 이제 3등급의 머리 정도인데요. 사실은 안정적인 2등급을 좀 받아야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수학은 가형에서 안정적인 2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2등급을 좀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수험생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수학, 과학, 학업 능력이 매우 우수한데요. 사실은 이제 과학이 우수한 반면에 수학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학생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수학에 여전히 조금 더 성적 향상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그 질문을 하나 좀 통해서 수학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해결점을 좀 찾아볼게요.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내용을 보면 수학이 좀 선행이 안 돼서 이제 공부할 때 좀 많이 막히고요. 또 시험 보면 평소 실력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워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그 내신 준비는 문제집을 두 권 풀어보고 네. 그 담은 내용들을 수능에서 나온 4점짜리 문제들을 한 번씩 다 풀어보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뭐 수학 공부가 지금 우리 학생이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선행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기본이라든지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 위에 계속 진도를 나가기 쉽지가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족한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수학에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조금 더 해결을 찾는다면 사실은 9월 모의고사에서 성적표를 쭉 보니까 앞부분에 그 개념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공식을 주로 이제 해서 이제 푸는 그런 이제 문제 계산 문제들은 잘 풀어가고 있는데 뒷줄 특히 이제 그 주관식 문제 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문항이죠. 네, 그게 뭐 4점짜리 문항인데 주로 틀리는데 아마 우리 학생도 그렇게 조금 공부를 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모의고사에서 특히 이제 4점 단위의 고난도 문제 틀린 문항들을 쭉 모아 보시고 그 문항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11월 달에 또 다른 모의고사가 한번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평소 틀렸던 주관식 한 두 문제를 더 맞추자 이런 단기 목표를 좀 세우시고 한다면 부족한 단원이나 또는 이제 많이 틀렸던 모의고사에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단기간의 성적 향상을 통해서 수학 공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현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과탐 성적이 우리 학생이 좀 우수한 편인데 화학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네. 과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뭐 전 교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 그중에서 이제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이제 과탐 중에서 네. 이제 화학이었는데요. 화학은 이제 3월과 9월을 비교를 했는데 사실은 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3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는 이제 1학년 과학 중에서 화학 파트 이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학년 이제 9월에 치르게 된 부분은 진짜 화학 1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1학년 과학 쪽에서 나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좀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성적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일반적인 하락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면 사실 국수영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탐에 대한 부분은 인문계 사탐보다는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다. 일반적인 학생들이 그러는데 우리 학생은 지금 생명과학을 1등급을 맡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탐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좀 잘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화학원이 이제 3등급으로 하락했는데 뭐 100분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화학원에서 출제되는 그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등급 정도 됐다면 그 개념을 활용했던 응용 문제 쪽에서 틀렸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학생이 그 비슷한 틀렸던 그 유형과 좀 비슷한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또 그 유형에 대한 대비, 적응 훈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아마 충분히 성적은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학생 혹시 걱정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만 그 유형에 대한 틀렸던 그 응용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좀 키운다면 다시 성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2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이고요. 수학은 3등급, 영어는 2.3등급입니다. 과학은 2.2등급이고 그래서 평균 2.4등급입니다. 내신의 주요 과목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2등급으로 하락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수학은 계속해서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다가 지금 1등급으로 많이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교과 성적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 교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과 앞으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뭐 수학 얘기를 오늘 또 너무 많이 해서 학생이 좀 부담을 가지실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상대적으로 자연계 학생한테 뭐 중요하고 사실은 보약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 과목을 조금 더 많이 챙겨야 될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평균 등급이 2.4등급입니다. 뭐 우리 학생의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의 자연계 내신 국수영 과의 평균 등급이 1점 몇 등급이나 아니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뭐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1학년 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 218시간 그리고 방과 후 수업 158시간 총 376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게요. 사실은 1학년 과정보다 사실은 2학년 과정으로 올라오면서 내신이 2.5등급에서 2.25등급으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학년 2학기나 또는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과목들의 성적이 조금씩 더 향상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내신 관리를 좀 해나가신다면 여전히 내신을 바탕으로 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고요. 다만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우리 학생이 이제 보면 고르게 성적을 잘 관리하고 있긴 한데 특별히 어떤 영역이 이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과목의 2, 3등급이 아닌 뭐 4, 5등급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하는 것도 추가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성적이 좀 그 상승세라는 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치우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진로활동이고요. 구름은 독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 성적을 혹시 또 보시고 너무 후하게 잘 평가를 해준 게 아닌가 하는 거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네. 예, 앞으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에 조금 더 충실하자는 말씀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활동, 맑음의 내용을 좀 보면 자율활동에 이제 뭐 국립청소년 우주센터를 방문했고요. 마포 행복 스포츠 활동도 했는데 이제 수학이나 과학 관련되는 이게 이제 실제 교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경시대회 좀 참가했다거나 또는
뭐 활동을 한 그 이후에 어떤 지속적인 학습 연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진로는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진로를 확실하게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진로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활동 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구름으로 보는 독서 활동은 사실은 수학, 과학, 문학의 일부 독서 활동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수학이나 과학 또는 나의 진로와 관련되는 쪽에 좀 구체적인 추가적인 좀 깊은 독서 활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은 사실은 행복 스포터즈 활동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이게 뭐 봉사활동이 사실은 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까지 이제 수학반 활동을 했는데 1, 2학년 동안에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만 있고 2학년에 동아리 활동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우리 학생 듣고 계시죠? 네. 네, 2학년에 올라와서 하는 동아리 활동이 있나요? 1학년 때 수학부였는데 2학년 때는 올라와서는 로봇반으로 바꿨어요. 로봇반. 네? 로봇반을 로봇반 활동을. 네. 그러면 이제 여전히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관련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상 경력을 보면 사실은 자기 주도 학습의 이제 성적 향상이라든지 또는 극기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의 스타일인데요.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하고 영어의 교과 우수상이 있는데요. 2학년 2학기나 또는 3학년 1학기까지에도 내신 공부에 좀 집중을 하셔서 교과 우수상도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 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 학생의 그 1지망 희망 대학은 연세대 컴퓨터과학과고요. 2지망은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3지망은 중앙대 컴퓨터공학부인데요. 이 중에서 2지망인 성균대 전자전기공학부를 주목해야 될 대학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러면 성균관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성균관대를 좀 살펴보면요. 모집 인원이 사실은 60명입니다. 많은 인원을 모집하죠, 논술로. 그리고 경쟁률이 40대 1 정도를 넘고요. 전형 방법을 보시면 학생부와 논술이 이제 40, 60으로 있습니다만 논술이 결정적이고요. 교과를 보시면 사실은 뭐 반영 비중이 크게 높지 않아서 3등급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수탄중 2개가 등급 합이 4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논술 공부 방향을 좀 점검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실까요? 예, 추천 전형을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습니다만 네. 논술 공부를 한다면 같이 연계해서 이제 연세대 컴퓨터 공학부 이제 제1순위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 22명이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40대 1로 볼 수 있고요. 학생부와 논술을 뽑는데 논술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수학 과학의 문제가 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수학에 관련되는 수학 원투 확률과 통계, 미적분 원투 기하 벡터 수학의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과학도 물리과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3개 과목을 선택하는데 이 문항이 뭐 큰 문항으로 하는 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 그 문항 안에 보면 제시문 안에서 또는 이제 논제 안에서 또 이제 문항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과학과 관련되는 문제 풀이를 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는 아까 보셨던 성균관대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장력 기준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논술 기출 문제를 조금 분석해 보시고요. 내가 이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조금 점검하셔서 적극적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학생부라든지 수능 공부와 같이 병행해서 논술 공부를 같이 수학과학을 중심으로 한다면 반드시 도전 가능하고요. 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짚어주셨는데요. 합격을 위해서 우리 학생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보완해 나가야 할지 합격 시나리오 설정해 주실까요? 예, 합격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합격 시나리오 논술에 맞춰서 좀 잡아봤는데요.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의 논술 우수 전형인데 보시면 목표 등급이 2등급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내신을 다 잡았습니다. 뭐 만만하죠. 사실은 충분히 예, 목표 달성 가능할 것 같고요. 논술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그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연대나 주요 대학 다 마찬가지인데 수학과학의 문제 풀입니다. 결국 수학과학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가 승부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난이도가 뭐 연세대도 금년에는 조금 더 쉬워졌다고 하긴 하지만 논술 자체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난이도를 반드시 좀 점검을 하시고요.
논술이 사실은 뭐 뜬구름 잡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수학과학의 문제풀이라는 분명한 학습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술 공부만 하다 보면 사실은 수시 모집에서도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또는 정시 모집이 있는데 큰 전형들을 놓치고 논술만 집중하다 보면은 사실은 입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같이 연계한 수학과 공부를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논술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알게 돼서 좀 네. 괜찮았어요. 네, 오늘 상담으로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상담을 했습니다. 윤사연 선생님, 내일은 또 어떤 분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죠? 네, 내일은 한양대 사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 이화여대 화학생명분자과학부를 희망하는 역시 고2 학생과의 진학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정주원 선생님, 이치우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1교시 상담 학생이 방송을 통해 신청해 준 노래가 있습니다. 미술을 그만두고 고민할 때 옥상 달빛에 사인이 담긴 CD를 받고 곡을 들었는데 자신에게 마치 하는 얘기 같아서 힘이 났다고 했습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망한